제외예요. 네, 저는 제외 손님들, 궁합분들 이런 분들 많이 와요. 제외 선녀라고 유명해요. 하늘에 계신 모든 신, 부처님, 하느님, 뭐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다 찾았어요. 다 찾고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 이루어 주시면은 저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항상 그럼 다 이루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판단하는 거 기준은요 제가 하는 거예요. 초를 부착되어 켜달라고 저는 켜주지도 않아요. 저는 애초에 효과가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무작정 돈을 준다고 다 해주진 않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네. 선생님께 점을 보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오잖아요. 네. 보통 요즘 분들 네. 뭘 이렇게 많이 이루고 싶어 하시나요? 돈이죠. 아무리 돈이 많으신 분들이 와도요. 그분들은 여전히 계속 더 많은 돈을 원해요. 돈이 없으신 분도 돈을 원하지만 돈 많은 분도 돈이 끝이 없어요. 사실 바라는 것도 있고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거 좀 제외예요. 네, 저는 제외 손님들, 궁합분들 이런 분들 많이 와요. 제외 선녀라고 유명해요. 네, 인스타그램 그런데 제외로 유명해가지고 제외 손님 많이 오시는데 금전적으로도 많이 오세요. 제가 금전 부족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오시고도 해요. 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인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무속행위? 두 개 다 알려주시면은. 뭐 일반인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정확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진 않았고 왜냐하면 소원을 빌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개나 소나 다 이루어지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신받기 전에 항상 저는 이랬어요. 막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그냥 속마음으로 뭐 빌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모든 신, 부처님, 하느님, 뭐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하면 다 찾았어요. 다 찾고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신님은 이거 들으시면은 저 소원 좀 이뤄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뭐 300만 원 갖고 싶어요. 300만 원을 갖게 해달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뭐 유치하긴 한데 제가 그때도 애기였으니까 그때는 더 애기였으니까 갑자기 그때 더 애기였으니까 그래서 막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안 해 협박 같은 거 좀 지금 생각 미친 짓인데 협박 같은 것도 했어요. 만약에 안 이루어주시면은 저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항상 그럼 다 이루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제가 제 소원 빌면 안 이루어지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108배를 여러 번 하든 뭐 기도를 여러 번 해야 그때 힘들게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기도만 하면 협박 조금만 하고 딜만 하면 이루어졌어요 이러는데 지금 그건 안 돼요. 어쨌든 다른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 같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냥 뭔가 간절한 게 있으면은 그걸 소원이라고도 하고 소원을 목적으로 잡고 막 더 노력을 해라 그러면은 안 이루어질 게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운기가 진짜 완전히 막혀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야죠. 오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더 많이 노력해라.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노력 없이 소원을 아무리 빌어 노력 없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기도지만은 많이 많이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무당이어서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제가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하라 할 순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짓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저 지금 그러면 저는 끝나요. 끝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걸 따라하라고 권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처럼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분이 있으니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혼날 텐데. 근데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많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원을 목표로 잡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무속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초를 키기도 해요. 초, 부적, 뭐 치성, 굿 이런 게 있잖아요. 비방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손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합격을 하고 싶어요, 이곳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초부터 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초로 되는 분이 있고 부적으로 되는 분이 있고 해요. 이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근데 이거 판단하는 거 기준은요 제가 하는 거예요. 초를 부착되어 켜달라고 저는 켜주지도 않아요. 저는 애초에 효과가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무작정 돈을 준다고 다 해주진 않아요. 저는 치성도 그렇고 굿도 그렇고 부적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거 해서 이 사람은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고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손님들 중에 효과를 못 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는데 합격 같은 거는 저는 주로 초를 키는 편이고요. 부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적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초를 키는 편이고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합격운을 높여주는 거예요. 막혀있는 분들 그런데 높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회 같은 것도 뭐 저는 주로 부적으로 하는데요. 치성도 해요. 부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치성으로 돌리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딱
판단하시기에 네. 팀에게서 판단하시기에 될 사람만 한다 이거예요. 네, 될 사람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원이 간절해도 너무 간절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죠. 제가 갑자기 선생님 저 한 달에 1억씩 벌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걸 딱 달라서 안 된다 하죠. 근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